해외 IT 매체인 9to5Mac, 애플 트랙 등에서 현지 시간 13일 IT 유튜버인 루크 미안이 트위터를 인용해서 다음 주에 에어팟 3세대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미 출시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TF인터내셔널 밍치쿠는 7월에서 9월 사이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플 에어팟 3세대는 기즈모 차이나를 통해서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되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둥 부분이 이전보다 짧아졌고 납작해진 충전 케이스 외형은 에어팟 프로를 떠올리기에 충분한데요. 하지만 실리콘 이어 팁이 없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갖춘 보급형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루머가 사실이라면 애플은 전략적으로 저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현재 10만원대 이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은 중국 브랜드에서 점령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물론 국내 중소 브랜드에서도 제품 출시가 있기는 하지만 고가형 제품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중국 제품들은 넣고도 10만원대 이하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원대 이하로 에어팟 3세대가 출시가 된다면 중저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애플만이 아닌 삼성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2세대가 그 주인공인데요. 작년 출시되었던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가격인 199달러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에어팟 3세대를 내놓고 삼성이 갤럭시 버즈 2세대를 예상대로 출시한다면 중저가 무선 이어폰 시장의 경쟁도 이전보다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노이즈 캔슬링 ANC 기능이 두 브랜드 모두 제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설마 올해 하반기 애플에서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3의 기본 구성품으로 에어팟 3세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해당 소식을 전한 루크 미안이는 같은 날 애플 뮤직의 하이파이 무선실 음원 지원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초에 외신들이 애플 뮤직이 몇 주 내로 추가 비용 없이 CD 음질 수준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하이파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가격은 표준 요금제와 동일한 월 9.99달러로 책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사인 타이달과 스포티타이의 경우 이미 고음질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늦은 결정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워낙 영향력이 있다 보니 출시 시기가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짧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에어팟 3세대가 나온다면 중국 저가 브랜드 구입하느니 이걸 선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